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로안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루아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에서의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왜 내가 알아야 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야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니까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요. 어떤 이제 위에 선대가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고 또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자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장이 없이 그냥 35장에서 37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별다른 무리 없이 창세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장이나 할애하여서 에서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에서를 어떻게 생각하죠? 에서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갔나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예언이 좋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야곱에게 축복권을 강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다 보면 에서는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고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제 엄청난 공동체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결국 그 공동체는 야곱과 전혀 다른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반하는 민족이 됩니다. 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에서가 어떤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두 여인인데 그 두 여인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 부모가 이제 정해주는 연인과 결혼을 했다면 에서는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여인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나오는 이제 바스맛이라는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것도 이제 부모가 보기에 이방 여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이스마엘의 딸과도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28장 8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메시지 성경은 기쁘게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반대로 싫어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싫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삭에게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의 아내들을 싫어했던 것일까? 에서의 아내들이 그냥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을 더 싫어했던 이유가 있겠죠. 아마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전장들에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에서가 결혼했던 그 이방 여인들은 그런 우상들을 분명 가족에게로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내들을 맞이한 에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서는 그 자신도 신앙적으로 아주 올곧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서는 들에 나가서 많이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냥을 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리곤 했기 때문에 아마 집을 돌볼 만한 그런 겨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가정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결혼을 했던 이방 여인들이 이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자녀를 돌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주 다 무너졌을 것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어떻게든 신앙이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까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어느 정도 신앙이 유지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풍부하여 두 사람이 갈라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권을 넘겨줬을 때 롯이 그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그 동편을 봤을 때 그 동편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알이라는 지역을 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있었을 때 그 소유가 풍부해져서 결국 한 사람이 떠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생인 이 야곱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떠났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에서가 떠났을까? 에서는 아마 이 롯과 같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 세일 땅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마 그 일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방 땅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도 어느 정도 또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 땅에서 머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에서의 신앙이 분명했다면, 올곧은 신앙이었다면, 올곧은 가치관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결국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들을 선택했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에 있는 시온산은 언약의 상징이 되는 그런 산이 되지만 에서가 갔던 그 세일산은 나중에 이방인의 요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풍요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키우기 위해서 그 세일 땅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의 소망은 오직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은 사실 다 부질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을 소망으로 두고 향하는가, 어느 곳을 소망으로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재물입니까? 또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에서와 같이 거짓된 소망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번영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삶,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사라져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삼고 그 땅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망으로 삼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소망을 다른 곳에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항상 약속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 거짓된 소망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헛되게 보내고 허비하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소망이었던 것들이 다 꺾어지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소망을 바라보게 되셔서 그 삶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말씀들을 조금 더 보다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족보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조금 생각은 해보아야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에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하여서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이 누구누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야 하는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돔 땅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족장과 왕들이 모두 다 에서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이죠. 여기서 족장이라는 뜻이 천명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집안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는 그 땅 가운데 원래 살던 호리 사람들을 멸하고 그곳의 족장이 된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 세일 산지에 살던 그 세일 족속들에게 갔을 때 편입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이 에돔의 땅으로, 에서의 나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한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의 회장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에돔의 왕이 모세 이전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 이미 에돔이라는 나라는 있었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만 보면 어찌 보면 누가 도대체 축복을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에서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닌가 헷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족장이고 왕이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금방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에게 왕들이 금방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왕들이 금방 세워졌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금방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정시대는 피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이고 반란과 폭동,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지배와 피지배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이삭이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이렇게 에서에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이 분명하게 적중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정시대가 이미 지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이 땅에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 자신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또 조금이라도 더 내가 벌어보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왜 두려운 삶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여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항상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무시한다니, 그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그날 밤에 집회 후에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주님을 항상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그날 느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정말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항상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주님으로 정말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러보자.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할 때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때 제 자신이 마음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자세부터 고쳐 앉았어요. 내가 주인님 앞에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정결해야 되겠다. 내가 주인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제 자신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제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한 번 정도는 불러봅니다. 주인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제 마음부터가 올곧게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인님 앞에 서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세상의 눈을 돌리고 있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2절에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 것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에서가 잘 나가고 에돔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근원이 에서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에돔 족속은 결국엔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들의 근원, 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질투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십자가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로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그것은 약속이 없는 무가치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구원, 그 십자가의 소망, 아버지 그 소망을 십자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고 세상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들어와서 무가치한 일들을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망, 아버지 그 소망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 아버지 그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